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입니다. 오늘은 또 부에나 파크에 있는 소울스라는 데 나와가지고 제가 The Book Talk 아키라 쿠로사와 아키라의 영화 세계라는 책 하나 소개하러 나왔어요. 아, 옆에 한국 아줌마들이 와서 떠들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 책은 이정국 씨가 영화 감독인데 1994년도 작이네요. 1994년도 쓴 다음에 1998년 9월에 아키라 쿠로사와가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해 그 다음에 99년 2월 20일로 다시 출판됐습니다. 아무래도 아키라 쿠로사와가 죽으니까 관심이 쏠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뭐 아키라 쿠로사와 영화 뭐 다 보셨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근데 이제 제가 19살 때 버클리 대학에서 매일마다 그 예술 작품 영화를 이렇게 바꿔서 하는 영화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뭐 몇 주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다른 영화. 근데 이제 그때 아키라 쿠로사와 영화제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아키라 영화 쿠로사와 영화를 매일 다른 편을 했을 때 제가 참 처음 해본 게 도데스카댕 1970년도 작인데 일본의 빈민층의 상을 그렸던. 그래서 사실 벌써 40년 전인데 19살이니까 40년 전에 와 그거 보고 나오다가 와 멘붕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이런 영화를 70년도에 찍을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스필버그가 워너 브라더스 통해서 쿠로사와 영화 꿈이라는 거 1990년대 꿈이라는 거 드림이라는 거 영화가 나왔거든요. 저도 봤는데 자기 스승이다 이렇게 다 소개하면서 했습니다. 그는 이제 89세를 마치고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감독님이 이정국 씨가 뭐라고 썼냐면 영원히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수많은 걸작을 남김으로 또 영원히 그의 정신세계를 사람들 마음속에 남겼으니 말이다. 사실 영화 감독의 꿈은 자기의 정신세계를 다른 사람 마음속에 남기는 거다. 이런 거겠죠. 저는 쓰고 싶은 책이 캄보디아 쿠로사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봐야 될 캄보디아 아키라 쿠로사와 영화 세 가지. 세 가지를 뭘 뽑냐면 사실은 처음에는 은혜 받은 게 따르지만 7인의 사무라이, 세븐 사무라이, 그 다음에 라시몬, 그리고 이끼루, 3이라는 거죠. 이끼루. 세 가지 영화를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뭐 사서 보면 좋죠. 근데 이런 책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읽으면서 뭘 느끼고 그것은 이제 읽는 게 중요하지 않죠. 읽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가서 어플라이 하느냐, 어떻게 해야 내 사역에 도움을 줄 수, 내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냐, 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은 왜 내가 아키라 쿠로사와를 좋아하냐? 아키라 쿠로사와는 철학적으로 소렌 키에르케가르드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실존적인 입장에서 미를 표시하는. 그리고 아키라 쿠로사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감독 영화를 해서 만들지만 뭔가 배울 게 있어야 된다. 영화라는 건 무슨 뭐 재미있고 뭐 하고 재미간 다음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물론 한 영화를 보면 내가 찡하고 뭔가 느끼는 것 내가 배워서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아키라 쿠로사와 영화를 뭐 여러 편 세븐 사무라이 같은 거 여러 편 봤고요. 그리고 본 영화를 계속 또 보고 하면서 예를 들어 한 영화를 한 번은 그 저기 감독의 입장에서 한 번은 어리언스 입장에서 한 번은 액터의 입장에서 한 번은 이 조명 감독의 입장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이게 그냥 찍은 게 아니로구나 이분이 실존 철학에 의해서 찍었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70년도에 일본 영화 엄청났죠. 그때는 뭐 세계를 주름잡고 요즘은 오히려 지금 한국 영화가 막 판치고 있는데 그리고 넷플릭스라는 컨셉으로 이제 한국 영화도 그죠? 옥자라든지 뭐 이번에 또 뭐 기생충 오스카를 휩쓸었잖아요. 이런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뭐 일본 영화 세계를 주름잡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화는 어떤 정묘한 형식미와 영화적인 테크닉의 완성도도 있었지만 그가 갖고 있던 철학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멧돼지 잡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전 스태프가 산에 올라가서 겨울에 이게 뭐 지금처럼 컴퓨터 그래픽 뭐 멧돼지를 컴퓨터도 그려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직접 이게 말을 타고 화살을 쏴서 멧돼지를 잡는데요. 그거를 카메라맨이 딱 어떤 앵글에 있어야 그걸 잡는 거잖아요. 그거를 찍겠다고 3개월인가 합숙 생활하면서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감독의 어떤 철학, 이
배제되면 있을 수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얘기하겠지만 이제 라시몬이라든지 이거는 뭐 철학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사실 한동안 굉장히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 벌써 이소룡이 나와가지고 중국 영화는 한 사람이 정말 완전히 그 장악을 해버렸고. 근데 왜 그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한국은 이렇게 쪽팔리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글에. 그때도 이소룡의 무술 영화를 참 좋아하면서도 왜 하필이면 그런 중국인일까? 왜 우리 한국에는 그런 배우가 없을까? 왜 이소룡이나 왕호가 나온 영화처럼 리얼하고 재밌는 영화를 만들지 못할까 하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어떤 열등감에 빠지기보다는 우리 영화는 의례 못 만들고 당연히 홍콩 영화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가졌던 것 같다.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질 자존감도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못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사실 못 만드는 건 아니었고 사실 요즘 홍콩 영화 보면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80년도 초에는 사실 아프리카도 영화계에 뛰어들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저도 사실은 아프리카를 뭐 자주 갔지만 예를 들어 케냐를 처음 방문했을 때 첫 일주일 동안에 제가 케냐에 있는 스토어에 들어가서 케냐에서 만든 영화를 세 편을 사다가 방에서 봤습니다. 그 나라의 그 시대에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은요 물론 이해는 못하죠. 그게 영어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아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로구나. 영화를 찍는 감이 결과적으로 그 문화적인 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80년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80년 초 아직 영화 관련 전문 서적들이 거의 번역조차 되지 않았던 시절 영화 소모임에서 영문판 원서를 어렵게 사리 후에 무심코 공부해 가던 날 갑자기 소리치며 놀란 적이 있다. 그 영화는 어떤 영화사 필름 히스토리 책을 봐도 한국 영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일본, 중국, 심지어 아프리카 영화까지 언급이 되는데도 한국 영화는 마치 존재조차 없는 듯 이루어지고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80년 초 올림픽 전까지는 모든 전 세계에서 영화 히스토리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코리아라는 단어 자체가 멘션이 안 됐던 거죠. 또 너무나 웃기는 게 한국 전쟁에 대한 소재로 만든 미국 영화조차도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미국 사람이 만들어서 영어로 발표됐다는 거죠. 자신들만의 축제죠. 정말 웃기는 거죠. 그런데 일본 영화는 1951년 구로사와 아키라가 라시몽이라는데 사실 라시몽이거든요. 라시몽으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나라의 경제적 발전이 쭉 그런데 하는 거죠. 50년, 60년 경제적으로 이제 미국, 일본이 올라서면서 영화도 이제 같이 올라선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조지 루카스도 그렇고 스티븐 스필버그도 그렇고 우리 아키라 쿠로사와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이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는 1990년 3월 전 세계 수억의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리우드에서 그의 가장 호라운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정말 스티븐 스필버그와 조지 루카스 그들은 자신들의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소개하는 영광을 갖기 위해 거기 선 것이다. 마치 스승의 날에 성공한 제자들이 옛 스승의 업적을 가리고 그 은혜의 보답이라도 하기 위해 모시는 것처럼 자리가 펴졌다. 그들은 마침내 옛 스승의 이름을 불렀다. 쿠로사와 아키라 쿠로사와. 거대한 몸집의 사나이가 주름진 얼굴에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나자 두 사람은 예의를 갖추고 그를 안내했다. 실제로 스필버그와 루카스는 쿠로사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나중에 카게무시와 꿈을 만들 때 제작 과정에서 직접 돈으로 도움을 쓸 정도로 그들의 서로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처럼 가깝다. 그런데 너무나 웃긴 것은 실제로 그 장면이 일본계 중계됐을 때 일본인들은 엄청난 자극심을 느꼈다. 왜냐? 항상 왜소한 체구로 미국인들에 대한 열등감을 느껴온 바 있는 그들은 187cm와 90kg에 가까운 거의 200파운드, 6'1'에 가까운 구로사의 위험 있는 덩치가 미국 영화를 상징하는 스필버그와 루카스의 작은 체도를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 그런 느낌이 강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막말로
우리 스승님 그랬는데 쫙 거인 같은 일본 사람이 나오니까 수모같이 딱 나오니까 이야 역시 일본 왕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나와서 한 얘기가 참 재밌어요. 아키라 쿠로사와 나와서 그날 무슨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화는 진정 놀라운 표현 수단이지만 본질을 꿰뚫어 핵심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영화를 만들어 왔지만 나는 아직도 영화를 잘 모르겠다. 난 아직도 영화를 잘 모르겠다. 원래 이제 주로 도사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원래 이제 찌라시 같은 친구들이 영화 내가 좀 하지 막 이러는데 고수들은 이제 겸손하거든요. 고수였던 아키라는 내가 50년 동안 만들었지만 영화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참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그 17살인가 18살에 봤다는 영화 도데스카탱은 이 첫 컬러 작품이에요. 1970년 테크노 컬러라고 그러죠. 먼저 찍은 다음에 그 필름을 페인트하는 이런 작업을 거치는 건데 와우 이걸 내가 보면서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지울 수 없습니다. 되게 빈민촌의 삶을 그러니까 저 일본의 빈민촌의 삶 거기에 뭐 남욕을 안겨도 나오고 거기서 막 그 성적으로 문란한 것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데도 그 휴머니즘 그러면서도 가르침이 있고 그런 데서 이제 막 거지가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부잣집이 막 불타는 걸 보면서 야 이들아 이놈아 너 아버지 잘난 줄 알아 잘 만난 줄 저런 우린 탈집이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뭐 이런 라인이라든지 제가 참 네. 그때 이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이제 90년도에 꿈이라는 영화를 스필버그하고 루카스가 돈을 줘가지고 만듭니다. 스승님한테 뭐 그때 그 영화가요 90년대 그 드림이라는 영화가 꼭 도데스카댕이랑 똑같습니다. 테크노칼라의 그 모습을 하고 꿈속의 난타는 네 편인가 다섯 편은 이제 그걸 영화로 만든 건데 이제 그거를 보면 이제 영화지만 우리 이걸 오일 페인팅으로 하면 유화로 하면 그 뭉크의 그 있잖아요 그 절규라고 있죠 공포 절규라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거 그런 딱 그 기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키라 쿠로사와는 뭐 세계가 나은 감독인데 거기 이제 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미국말로 나왔죠. 란 R-A-N 란 근데 이제 난이죠 난. 이 셰익스피어 리어 왕을 각색한 난을 프랑스 제작대의 도움으로 완성하고 90년도 미국의 워너브러스 제작으로 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란과 그 다음에 나온 게 가게무샤죠. 그래서 이 아키라 쿠로사와는 재미난 게 그렇게 제목을 계속해서 일본말로 무조건 넣습니다. 가게무샤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란 란이 뭐냐? 그러니까 전쟁이란 거야. 난 가게무샤 뭐냐? 섀도우 워리어 그건 왜냐하면 그 혼합 언어, 혼합을 언어를 이용한 상법, 이제 그것이 그가 낳은 철학적인 산물이죠. 그 사람은 뭐냐면 나는 일본인으로 찍는 게 아니야. 나는 세계를 향해서 찍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건 뭐냐면 그자도 이번 주에 제가 쓴 책이 영어로 출판됐습니다. 영국에서 출판됐는데 제목을 제가 갑과 을을 이제 영어로 GAPNEAL 갑과 을로 넣어달라 그랬더니 안 넣어준다는 거예요. 아, 한국말인데 왜 넣냐? 여보세요. 이제 10년 뒤에 사회 인류학적으로 캄보디아 사람, 동양에서 페이트런 클라이언트, 그죠? 페이트런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얘기할 땐 영어로 아무리 해석이 안 나옵니다. 이게 혼합 언어를 써서 갑과 을로 해야 확실하게 빨리 전달됩니다. 10년 뒤에 사회 인류학에서 이거를 강의할 때는 페이트런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갑과 을로 나올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판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존적인 철학자 철인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 언어를 자꾸 세계에 대해 내놔야 된다. 언어를 혼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내가 왜 아키라 쿠로사와를 좋아하냐면 이분 굉장히 선교자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런 말을 씁니다. 나는 일본을 향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영화를 만든다. 말하곤 쿠로사와는 마치 일본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영상 선교사와 같다. 이분이 쓴 제 얘기 아니라 이분 쓴 얘기예요. 이분이 쿠로사와는 선교사였다. 네? 수천 명 전쟁을 수십만의 전쟁터로 만들어내. 이 난이라는 전쟁 영화를 보세요. 난이라는 건데 일본 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무슨 뭐 몇천 명 나와서 싸는 걸요. 막 수십만의 군사들이 싸우는 것처럼 멋있게 돼요. 그걸 보면요. 야 일본은 대국이구나.
이게 딱 든대니까. 아, 보세요. 가게무샤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야, 일본 군사들 진짜 멋있었구나. 아, 일본 왕이, 하,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냥 찌질하게 조그만 나라라도 이 한 사람이 영화를 그렇게 만들 때 전 세계에서 일본은 대국이라는 게 딱 들어간다. 이게 이제 물론 예수 안 믿는 입장에서 그러는 거지만, 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선교하면서 멋있는 하늘나라 예수를 발표하면서 찌질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구로사와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아무리 역사나 문화가 보잘것없는 국가라도 위대한 감독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나라의 문화, 역사는 순식간에 찬란하게 빛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는 건 왜일까? 뭐가 왜야?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최초 여성 골퍼 박세리가 1998년도에 뭐예요? LPGA 처음 우승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88년 올림픽 뒤에 한국 제품이 막 팔려나갔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이 박세리가 LPGA 우승컵을 딱 먹은 그 다음날부터 삼성, LG가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아니, 갑자기 왜 LG, 삼성을 사느냐? 그랬더니, 아니, 뭐, 저 정도 골퍼가 나올라라면 대국 아닙니까?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 재미난 얘기죠. 그러니까 박세리 한 사람이 그런 엄청난 나라에 막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선교사 하나가 한국을 대표해서 어느 지역에 한 사람이 잘하면 큰 영향을 끼치고, 죽을 쓰면 이제 또 온 나라가 죽고. 예를 들어 제가 바탐방이라는 데 한 15년 전에 바탐방이라는 데를 가서 이제 연구를 했더니, 어떤 뭐 크리스찬들은 아니고 선교사는 다행히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어떤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15년 아닌가 보다, 10년 좀 넘었나, 10년 전에 막 한국말 잘하면은 막 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쓴다 그러니까 어떤 한국 사기꾼이 와가지고요, 바탐방에서 한 사람당 500불씩을 받아가지고 내꺼 강의 끝나면 한국 가서 시험 많은 거 패스시켜줄게 막 이래가지고 수백 명의 돈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막 그때 막 한국 그 선교사 막 뭐야 납치당하고 한국 투어에서 납치해가지고 막 우리 돈 내놓으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막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까먹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보고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기억해서 까먹으면 안 돼요.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나, 자책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본 영화죠. 아까 말했죠. 이끼루라는 영화. 이끼루라는 영화는요, To live. 영어로는 To live. 산다. 근데 이끼루가 미국에서는 그냥 이끼루 아니면 To live 이렇게 방영이 됐는데, 이분은 그 정의와 휴머니즘을 실천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인생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냥 보고 재미있고 하하하 호호 웃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한부 인생을 맞은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나, 방탕하게도 살아보고 별짓을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린 씬, 그 뭐예요? 눈을 맞으며 어린아이 공원에 근에 앉아 엄마 뱃속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태아의 모습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삶에 대한 거를 묵상하면서 눈이 팍 오는데 그러고 끝나버려요. 와, 너무 멋있어요. 주인공 와타나베상이 마지막 생명에 불꽃을 태워서 만든 어린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며 예정된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하고 있다. 삶이라는 건 무엇이냐, 정의를 내려주죠. 굉장히 실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키라 쿠로사와 영화를 보면서, 아 맞다, 참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걸 좀 보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의 영원한 삶에 대한 의미를, 굿뉴스,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아, 우리가 해도 아키라 쿠로사보다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할렐루야. 아, 붕해 좀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변증법적인 거를 계속 구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국 구로사와의 양면적인 성격을 대변하면서 그 배우에 의해 구변되는 성격을 어쨌든 감독이 창조한 것이다. 그는 두 인물의 변증법적인 대립 과정을 통해 하나의 주제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무적의 사무라이 나오는 요진보스와 7인의 사무라이에서 이렇게, 이 사람은 언제나 영화를 할 땐 두 사람을, 영화배우 두 사람을 해가지고 계속 그 두의 관계의 텐션, 그죠?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끌어내는 아주 엄청난. 그리고
모든 영화에는 아무리 심각한 죽음과 삶을 다뤄더라도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희곡에서 그렇듯이 코미디는 어떤 장르를 불문하고 약방의 감초처럼 빠질 수 없는 것이다. 구로사와는 아무리 진지한 이야기를 다룰지라도 뛰어난 유머 감각으로 긴장감을 해소시키고 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세븐 사무라이를 보면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데 거기에 막 폭소하는 웃음도 있고 재미도 있고 네,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그 상황을 잘 이용합니다. 눈이 오는 거, 비가 오면 이렇게 막 눈 뿌리지 않고 진짜 폭설 떨어지는 데 가서 이제 찍습니다. 비가 오면 악수같이 오든 막 썰을 때 가서 찍고 그래가지고 그 왜냐하면 그 배우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 스프링클러 가짜 비를 맞고 할 때랑 진짜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멧돼지 사냥을 제가 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라이 정말 그리고 거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사무라이가요 산 속에서 아주 활기차게 막 이렇게 산 속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 산 속에서 내려오는 걸 막 나뭇나무 사이로 걷고 쭉 내려오게 뭐 거의 뭐 4분 5분 동안 막 내려오는 걸 찍습니다. 근데 그게 그 옛날에는 이 엄청난 카메라를 들고 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다 캠코더 조그만 거 들고 찍지만 옛날에 근데 그거를 옛날에 가능했다. 그때는 그 씬 하나로만 상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것도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사무라이는 수천 번 내려온 거예요. 날씨가 틀렸다든지 저 발걸음이 틀렸다든지 넘어졌다든지 앵글이 틀렸다든지 카메라가 못 잡았다든지 카메라 앵글이 안 잡혔다든지 그러니까 뭐 수천 번 완벽주의자였던 아키라 크로사와였던 거죠. 근데 그걸 보면 야 어떻게 그 옛날에 저 다이내믹한 걸 저렇게 찍을 수 있었을까. 줌도 안 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감독의 영화를 보면요, 아 이건 진짜 대단하다 감독.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같은 경우도 미국에 제가 본 감독 중에 흑인 감독이 있어요, 스파이크 리라고. Do the Right Thing 89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제가 89년도에 그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흑인 감독도 이렇게 찍을 수 있구나.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 그 옛날에 리얼 TV 리얼리티 쇼가 있기도 전인데 다큐 형식으로 이렇게 흑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찍었는데요. 와 엑셀런트 너무너무나 재밌어요. 물론 세상 감독이니까 쌍소리도 나고 뭐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감독의 입장에서 와 저건 새로운 장르를 이제 시작한 듯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판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쇼몽을 얘기할게요. 시간이 벌써 20분이 지금 20분, 30분 안에 끝내고 싶었는데 라시몽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라시몽은 뭐냐면. 51년도에 나왔어요. 이 베니스 영화제에 처음 공개됐을 때 서구인들은 그 뛰어난 수준에 막 깜짝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작품의 경의를 표하고 그랑프리 황금 사자상을 수여했습니다. 왜 그러냐? 와. 그러니까 라시몽은 그 실존주의, 그러니까 엑시스텐셜리즘. 그래서 소렌 그 도스토옙스키의 실존족.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산다라는. 아까 말한 이키로라는 거, 산다는 것이 제가 또 좋아하는 도스토옙스키의 그런 철학에 의해서 나오는 거였는데 이 라시몬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똑같은 일, 지금 어떤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을 그냥 여러 입장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키라 크로사와 야 아키라 쿠로사와는 이같이 단순한 내용의 설화를 좀 더 비약해서 무사가 살해한 것, 산적의 입장, 부인의 입장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과연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상대적이며 진리라는 것은 객관적이다. 아,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그랬죠. 키어크가르드 철학을 하다 보면 모든 진리는 주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주관적이라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진리만이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실전 철학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뭐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뭐 I am right, you are wrong, 내 닥트린이 맞아, 네 닥트린 틀려 자꾸 그러니까 싸우는데 그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주관적으로 맞아서 객관화할 수 있냐 이것에까지 다다라야 된다. 힘듭니까?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의 젊은 애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노땅들이 계속해서 내가 맞아 하니까 아예 그냥 대화 자체가 끊겨버린다. 그래 맞아 누가 맞건 틀리건 상관없이 이게 진짜냐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이나 우리의 선교가 그 입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라시몽의 내용을 살펴보자. 반쯤 헐린 라시몽 문 앞에서 승려한 사람과 나무꾼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피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비가 막 억수같이 쏠 때 기다렸다가 찍었다는 거죠. 이때 지나가던 행인 한 사람이 달려와 그들이 비를 피한다. 그들처럼 비를 피한다. 그 행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하고 승려와 나무꾼을 추궁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다. 나무꾼은 숲속에 나무하러 갔다가 무사의 시체를 발견한다. 승려는 그 무사가 죽기 전에 자기 아내와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뒤늦게 온 무사의 부인은 도적에게 강간당한 지 수치심 때문에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고 진술한다. 네? 누가 죽었어? 무사가 죽었는데 아, 갑자기 그 부인이 자기가 죽였다는 거야. 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영화에서 도둑 살인을 했다는 그 도둑에 대한 입장,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부인이 도둑한테 자기를 좀 데려가서 살아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 내용인즉 아, 이 도둑놈이 여자를 강간했다는 거예요. 그 강간이 수치로 얻어서 남편을 죽였다고 부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 입장은 뭐냐, 다초 마루라는 친구는 그는 무사의 아내를 어느 정도의 합의하에 범했고 이건 강간이 아니라 원해서 했다. 또한 당당한 결투를 통해 무사를 죽였다고 진술했다. 왜? 자기는 사랑에 빠져서 그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다고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나서 그래? 그러면 남자 대 남자로 서서 자기는 대결해서 죽였다. 자기는 용감하고 남성적이고 낭만적인 인물로 표현했어. 근데 무사의 아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법정에 들어서, 법정이었으면 법정 얘기예요. 법정에 와서 아닙니다. 도적에게 강제로 당한 후 남편이 자기를 차가운 눈치로 바라자 굴욕감으로 괴로워하다 자신도 모르게 남편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그건 이제 여자의 이제 체면 문화기. 그죠? 그런데 이제 무사가 죽었던 영혼이 나와서 이제 그 구타는 여자가 그 굿에 이제 영이 씌워가지고 구타는 여자가 그 무사의 영혼이 모습을 내어가지고 진술합니다. 강간당한 아내의 간사함을 보고 나서 부끄러움에 못 이겨 자결했다고 진술해. 아, 이때 무당은 그러는 거야. 나는 자살했다. 막말로 쪽팔려서 죽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나무꾼은 아니다. 나무꾼은 그게 아니야. 나는 세 사람이 지금 다 거짓이다. 왜? 그들은 다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이고 비난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겁에 질려 막 두려움으로 결투하다가 결국 도둑이 이겨 무사를 죽였다고 진술했다. 라고 했는데 다 콜트가 끝나고 딱 나가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지나가면서 야, 근데 네가 그 사람 찔렸던 그 단도를 훔쳤잖아 라고 얘기해. 그가 막말로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승려 나무꾼 행인의 성격은 굉장히 대조적인데 나무꾼이 인간적이고 충동적, 이기적인, 그러니까 디미트리 같은, 알리오샤, 거기 이제 브라더 카라마조프에 나오는 첫째 형. 네. 그 다음에 승려는 이성적, 합리적, 종교적. 그래서 알리오샤와 이 아이들이 이제 섞어 놓은 모습이고 행인은 냉소적, 비관적, 세속적. 그래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인간은 그 자신에 대해 정직해질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언제나 윤색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 이 영화는 그러한 인간, 즉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인간을 그리고 있다. 이기주의는 인간이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악이다. 그래서 오리지널 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궁극적으로 굴어서하는 도스토옙스키의 인간 존재에 대해 가장 솔직하게 쓰는 작가라고 여기면서 젊은 시절부터 그의 문학을 좋아했다. 이거 뭐 더 얘기하면 뭐 한 시간 하겠습니다. 프로사와 영화는요, 목사입니까? 당신이? 선교사세요?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러면 꼭 보세요. 세 가지 영화. 첫째는 이키로 to live, 그 다음에 세븐 사무라이, 그 다음에 라시몬. 이거 뭐 지금 뭐 찾아보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넷플릭스도 값 나오고 가게무샤도 봐도 좋고 란드. 근데 지금 이제 헐리우드에서 만든 거니까 가게무샤, 란드, 드림 같은 거 보면 여러분 그거 처음 보지 마세요. 그럼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 굉장히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막 이상한 예술 보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만든 50년도, 70년도에 만든 영화는 와 최고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정말. 그럼 나의 철학은 무엇인가? 맞다, 호셰. What do you think?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동의하고 이 사람 틀려 이 사람 맞아 그게 중요한 게 아 이 사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 그게 중요한 게 당신은 만약 시간부 인생을 산다면 이끼루에 나오는 주인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있냔 말이에요. 그죠? 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이기심으로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하는 것보다 당신의 주관적인 입장이 당신의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냐 이런 걸 고뇌하고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깊게 인생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COVID-19이라 사실은 제가 딱 이렇게 거치고 지금 지나간 사람 마스크 썼죠? COVID-19 아 이거 우리 아내가 만들어준 그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오늘은 손님 만나러 오토바이 타고 멋있게 왔습니다. 자 다음번에 우리 또 우리 좋은 거로 좋은 영화 했을 때 다음 책에서 또 만나시겠습니다. 빠이.